자,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어머님들, 아버님들을 바람이 많이 불지만 잠깐 터미널로 모실게요. 터미널, 터미널 가요, 터미널. 안 계세요? 몇십 분 안 계세요? 오라이.
아미새 아름답고 민새 그쵸? 근데 아미새가 변해서 어미새로 됐잖아. 디스코야 이것도 지금. 제대하면 시집보내 봐. 어머님은 그 말씀이야. 수지가 어질 때 왜 무슨 시집보낸 대로 이렇게
수줍어? 왜 그랬을까? 어머님은 어떠셨어? 시집 가라 그러실 때 영희 언니는요? 아무것도 몰라. 우리 언니는? 좋았어. 좋았다. 우리 아버님은? 섹시 얻어줄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? 싫다고 그랬어? 좋다고 그랬지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부르시면서 옛날에 나를 본 우리 언니들 아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. 그때로 돌아가는 거야.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라 모르겠다. 에이 아들이야. 어쩌다 표현을 못하니까 노를 그냥. 그렇지 우리 영혼 아버님들. 잣대 얼마나 신나게 덥겠어. 저도 막 이제 한참 요렇게 겨울에 겨울쯤 초겨울 됐을 때 신나게 애들하고 노는 거예요. 일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막 그때는 이상하게 엄마 고무신이 그렇게 좋아요. 신으니까 하얀 고무신이 이놈의 집에 그거 엄마 어디 갈 때 신으려고 탁 닦아놓는데 그냥 그럼 그걸 탁 신고 나가면은 막 뛰니까 땀이 생기잖아. 근데 그 미끄덕미끄덕 하면서 벗겨지는 그 재미에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. 그랬는데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우리 묘순 언니처럼 땀이 찌글찌글 하는데 태연아 밥 먹어! 아이고 어머님 부르시는 그 목소리에 나는 김이 다 빠졌죠. 신나게 더 놀고 싶은데 또 시골은 어둑어둑해지면 서울 같지 않아서 위험하잖아요. 무섭고 가야 돼. 할 수 없이 그런 신이 신나는 거가 깨졌던 그 뉘언디언한 석양이 생각이 나요. 자, 우리